나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스피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연상호 감독님 지옥 이후에 어쩌면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가 감독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고 그 관객분들께 바로 질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이 여기 맨 뒤에 보셨을 텐데 이 작품이 2018년에 맨 처음에 제작 그 기획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된 건데요. 정말 그 지난한 과정을 짧게 말씀하시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두 개의 주제들을 정말 그 가장 한국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 비인간적인 이 이야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엮을 생각을 또 하셨을지 글쎄요, 이거 짧게 될까요?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 이야기 시작은 제가 첫 장편 끝날 때쯤에 2014년에 한국에서 구제역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그 파묻고 있는 현장에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그 괴성이라던가 그 이상한 분위기, 세기말적인 분위기 같은 이상한 분위기에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흥미를 좀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한 마리 돼지가 살아 돌아오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까? 라는 게 처음에 아이디어였고, 그 아이디어로 이제 2015년부터 시나리오를 좀 쓰기 시작을 했고, 뭐, 그한 번에 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18년에 초기 지원을 받았고, 영진이에서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수 있었고요.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사회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죠. 그거를 읽으시는 거는 당연하고, 그렇게 보셨던 건 감상을 제가 해치고 싶진 않은데, 완전히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요. 왜냐면, 이두 캐릭터가 대립하는 이유는, 그 돼지 H는 제가 어떻게든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 제 자아입니다. 그리고 그 반대편의 최정석은 포기하고 싶은 자아죠. 그래서, 그렇게 대립되고, 둘이 서로 만나지 않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, 같은 하나의 객체인데 만나는 건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나는 해낸다 라는 마음으로 그 엔딩에 두는 접니다. 그래서 봐라 나 했다 뭐 이런 겁니다.